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우리를 제자 삼으셔 주셨고 또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많은 것으로 가르쳐 주셔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소원들과 간구들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또 아픔 중에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한량없는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지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 제자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한국교회는 제자의 의미를 다르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은 충성된 제자, 그것으로 가장 핵심되는 내용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삶이, 교회의 어떠한 공동체성은 충성되는 재직, 충성되는 일꾼들이 많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의 수를 헤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직들, 우리가 직분들이 있을 이때에 이 재직들과 직분과 제자의 차이의 의미를 찾아봐야 합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가 제자인가? 우리가 제자인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제자인가라는 대답에 예, 나는 목사입니다. 예, 나는 장로입니다. 예, 나는 권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제자, 예수님의 몸을 따라 훌륭한 삶을 이루어내며 그 가운데
교회에도 헌신하며 충성하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제자, 그 제자가 되어야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올라가십니다. 그 와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인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흡족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구분을 짓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 제자들과 무리, 그리고 이 바리새인,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들을 보기는 보고 감탄은 하며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인가? 성경에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를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두 제자 혹은 70명, 72명으로 전도하고 파송 보내었던 제자, 마가의 다락방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던 120명의 제자, 목숨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500여 명의 제자, 그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소수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예수님이 제시한 진정한 제자가 되는 조건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의 조건은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심지어 자신조차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웃보다 가까운 사랑해야만 하는 형제, 자매, 처자, 식구와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미워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또 마태복음에는 아비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한다는 표현은 강도의 의미로 이스라엘의 그 언어에서는, 셈족의 언어에서는 관용적으로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미워하지 아니한다, 더 사랑한다는 말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이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을 미워하고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보다, 처자식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보다 훨씬 더 내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의미는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가족과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망설임 없이 복음을 선택하고 망설임 없이 주신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가족을 두고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와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누가 내 모친과 동생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족을 우선순위로 두어 말씀하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때도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부탁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처럼 어머니에게도, 육신의 어떠한 부모에게도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말씀 가운데에,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어 그것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조반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인 다른 제자들은 혹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다시 삶에서 복귀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그 결단에 다른 것은 버려두고 저보다도 버려두고 주의 일을 주의 제자로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로 드리겠습니다.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자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결단하시며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잔혹한 형벌이며 수치이며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치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편하게 예수를 믿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혹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왔다, 교회 가는 것으로. 혹 이제 교회 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싫으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인 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종교라는 어떤 설문조사를 낸다면 나는 종교인입니다 라고 기록은 30% 40%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어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아내는 청년들, 자녀들은 얼마나 될까?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에 30% 40% 되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떠나고 형식으로, 명목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체크만 하는 서류상에 보여주기식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비판받고 비난받고 고통에는 안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 고통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삶에서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는데 이제 편해지기 시작하니 그런 고통, 그런 고난, 비판은 다시는 당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신앙을 가지고 편안한 예배, 편안한 기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도 십자가는 지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이득을 부인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부인하고 자기의 안전함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고통, 고난, 비판, 비난 가운데에 서 가야 한다. 언제부터 예수 믿는 것이 편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는 것이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많은 정치가들이 이 예수 믿는 것으로 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 사람이 복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십자가의 길은 죽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제자의 길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으러 가는 그 길 그렇게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를 본받기 위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헌신하는 가운데에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는 가운데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그때의 제자인 줄 알게 하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비평, 비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생까지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희생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망대의 비유요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가 계산하지 않으면 세울 때에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시작되었다가 완성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며 끝까지 나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끝까지 간다는 것을 계산을 하고 내가 저기까지 갈 것이다 저기까지 가야 할 것이다 희생을 한다면 비판과 비난을 한다면 그 가운데 제자의 모습을 끝까지 살아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건축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비유로 전쟁을 하려는 왕이 자신의 군대를 상대로 다른 왕들과 싸울 때의 군대의 그 숫자를 가늠해보고 이길 수 없을지 계산해보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신중하고 진지하고 계산하고 끝까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들을 살아낼 결심을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끝까지 모든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한 견디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소유를 버려야 한다.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물질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참으로 어렵고 지나친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지금 여기 말씀에 모든 소유까지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나의 미래까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으로 아니 예수님께 드리는 삶으로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이제 내가 그 비판과 비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1차원적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신앙의 경지까지 이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제까지 내가 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새벽기도를 결심하고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합니다. 내가라는 말들 가운데에 내 것이라는 말들 가운데에 이제 내가와 내 것이라는 표현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는 그저 도구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내가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왜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 소유라는 그 속에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 인간의 모든 소유의 어떤 소망들, 열망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소유욕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까? 돈계 맡은 자로 돈에서 자신의 사상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했기에 자신의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따랐기에 결국에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깊은 거물을 버려두고 처자식을 버려두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주시여 나의 메시아시여 고백하며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소유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다가 실패한다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 짓밟히고 심지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모든 물질 가운데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삶들 가운데 도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이러한 제자의 삶이 어렵다,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내 삶이 제자의 모습이 아닌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자의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기대하며 고대하며 성령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대구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결단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삶으로, 잔혹하고 형벌적인 삶 가운데에 죽음과 고통과 수치와 멸시의 삶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값싼 구원으로 내 몸은 편한데 명목상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또 제자가 되었을 때에 필요한 희생들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삶과 시간과 나의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함께 나누는 자로,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